있어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월드스타 소미가 간다. 여심 살고 소미 무한 매력 오빠. 지혜의 동포와 하나된 시간, 그리고 조금은 특별한 여정에 나선 소미.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예예. 이렇게 오시면 선생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찾아오신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예, 예. 그 전화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고맙습니다. 예. 고향이 그리웠던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자리, 그리고 그들만의 예식. 이게 얼마나 피나는 노예를 안다니.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가슴 아픈 사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안고 오른 표 백두산까지. 이 천지를 다 보고 싶어도 못 본 사람이 더 많을 테니. 오사카 사할린 시미라. 지혜 도쿄를 유래했던 소미의 선생의 여정. 함께했던 그날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근데 뭐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긴 세월을 같이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고 또 그분들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후한 대접을 해서 10분 만나고 8분은 자기 집으로 자꾸 가자 그래. 어. 여기 뭐 여기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저희가 초대 손님을 한 분 또 모셨습니다. 아, 좋죠, 좋죠. 네, 요거를 이어서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음색의 가수 최윤아 씨 인생 노래방을 불러드립니다. 네, 맞춰.
멋지게 인생 살아갑시다.